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God's image. Yeah!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갓 이미지의 변용진 샌디편입니다. 네, 좋은 날입니다. 네,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아, 제가 오늘은 네. 미리 좀 용서를 구해야 돼서 제가 좀 일주일 동안 많이 아팠어요. 감기에 걸렸어가지고 네. 여러분들 목소리 좀 불편하시더라도 용서 미리 부탁드립니다. 근데 뭐 목소리 아주 네, 아름답습니다. 아, 정말. 아, 진짜 기도했어요. 아,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 방송해야 되는데 목소리 좀 주세요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목소리가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아, 지난주에는 뭐 목소리가 네. 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좀 사실 저는 프로페셔널 아나운서가 아니잖아요. 이 방송인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 목소리를 매일매일 쓰셔야 되는 분들은 과연 이렇게 감기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그래서 좀 걱정했잖아요. 노래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또 노래를 가리키는 그러한 포지션에 네. 있다 보니까 나 이러다가 목소리 노래 안 나오면 어떡하지? 네, 좀 살짝, 네, 살짝. 좀 염려도 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 네. 네. 정말 우리 패밀리 중심의 그러한 그 액티비티들도 많이 있고 또 오늘, 방송에도 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네, 네, 네. 오늘 저희가 어버이날 사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어제 한국이 어버이날이 언제 6월 달 아닙니까? 한국은 5월 달입니다. 5월 달이에요. 네. 5월 달이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에는 Mother's Day로. 또 그렇죠. 또, 아, 지금 Father's Day 생각하셨나 봐요. Father's Day는 6월 달이죠.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셨나 봐요. 기억납니다. 아, 네. 아, 근데 뭐 Mother's Day하고 Father's Day하고 너무나 이게 차이가 그치, 어느 정도 차이야지. 아버님들한테 좀 죄송할 때도 많지만. 그렇죠. 그냥 엄마들이 배 아파서 낳잖아요, 애들을. 그거 뭐, 그 아픔 모르시잖아요. 아니요, 아세요? 모르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네. 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왜 Father's Day를 Mother's Day 같이 이렇게 아니 뭘 보고 하냐면은 네. 선물 규모 보고 하네. 네. 선물 규모가 달라요.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Mother's Day. 네. 어머님들은 그렇게 정말 고생하시면서 애를 낳고 네, 그렇죠. 또 키워야 되고 아, 정말 위대한 어머님들. 리스펙트입니다. 리스펙트. 그렇죠. 네. 이번 썬데이가 Mother's Day입니다. 네. 이번 썬데이 Mother's Day.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네. 존경받아야 될 우리 모든 어머님들 해피 Mother's Day. 해피 Mother's Day. 미리 인사드립니다. 미리 인사드리고 네. 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꽃 한 송이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네. 이렇게 어머니를 또 어머니들을 섬기시고 있는 분들. 그렇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분의 어머님들이 다 이제 또 주님 품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 그걸 또 할 수 없는 그 마음도 좀 네, 좀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을 때 잘하자. 지금 있으실 때. 정확히 6개월 됐어요. 네. 저희 어머님 하늘나라 가신 지가 근데 한 몇 달 고생했습니다. 네, 그렇죠. 잠이 안 오니까 네. 엄마 생각 자꾸만 나고 또 전화 이거 엄마 전화번호도 있고 맞아요. 그런데 엄마 하면은 꼭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고 전화를 저희 남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 전화를 걸고 싶은데 걸지를 못하는 게 너무 거니까. 속상하시다고. 저 지금 또 울컥하려고 예. 하는데요. 네, 네, 네. 이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스케줄도 있고 막 바쁘게 생활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잊어버리다가 또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생각날 때 있으면 또 외로워지죠. 엄마 보고 싶어지고. 근데 참 이게 저희 아버님 하늘나라 가신 지가 지금 한 15년 됐죠. 근데 아버지 보낼 때하고 엄마 보낼 때하고 이거는 게임이 달라요. 네네. 이게 참 이게 엄마라는 그런 존재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부분을 얼마나 큰 그 플레이스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마 그게 아닐까 싶어요. 뭐 저 뭐야 우리 사랑하는 아내도 애를 내 낳은 엄마인데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리스펙트입니다. 리스펙트. 네. 예. 이제 제 포지션 지금 현재 엄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마더스 데이 하면 아 이제 뭐 해피 마더스 데이 뭐 그런데 네. 과연 전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엄마로서 과연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볼 때 어떤 엄마가일까 지금 내 모습이 또 그리고 어떤 엄마로서 이 아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기를 원하는지 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또 이제 또 저는 가슴이제라는 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또 과연 어떤 리더로 있는지. 우선 뭐 가슴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는 안 그러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second mom 그러니까 두 번째 엄마라는 그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사모님 is like my second mom 그렇게. 그렇게 해주니까 뭐 그게 감사하죠. 저절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만큼의 그렇죠. 사랑이 벌써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겠죠.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tough love와 또 그 tough love, 네. 또 gentle love 네. 그게 있는데 네. 어쨌든은 혼내켜야도 되고 혼낼 때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혼나는 애들 봤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네. 사랑의 혼남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사실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혼내킬 때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우리 자녀들 워낙 이제 또 이 사회가 또 굉장히 젠틀 그 뭐라 그러죠? 젠틀 러브? 그 뭐라 그러죠? 그 젠틀하게 하라. 젠틀하게 하라. 혼내키지 말아라 한마디로. 젠틀하게 하라.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밸런스를 해야 되는지.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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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를테면 아이들 매들지 말고 사랑으로 계속 품으면서. 근데 성경 말씀에는 또 매를 들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밸런스를 잘 우리가 유지하면 되지 않나요? 혹시 네. 저희 시어머니께서 많이 때리셨나요? 아, 저희 엄마한테 맞아본 적은 없고요. 네. 저희 아버지한테는 예. 맞을 짓을 하시지 않았나요? 네, 맞을 짓. 그렇지. 제가 네. 그래서 엄마가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건가? 때리지 말아야 되겠네요. 예. 아니 제가 그 네. 저 사춘기 때 참 저희 엄마 아빠 아버지 마음 많이 아프겠죠. 속 많이 썩였죠. 아무튼 하루는 제가 이제 집 나갔다가 네, 아유.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게 되네. 집 나갔다가 사고 쳤다는 거는 차 사고를 제가 그냥 크게 냈습니다. 네. 그래서 차가 이제 완전히 폐차될 정도였으니까. 누나 차 타고 다니셨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아유, 주님. 진짜. 네. 이런 얘기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또 차 사고 난 거, 차 폐차 난 것까지. 누나 차 얘기. 뭐 이왕이면 뭐 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오 엄마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잔치를 차려주셨어요. 사고 난지 모르시고 하셨어요? 아니면 사고 난 거? 당연히 알고. 우리 아들이 죽지 않고 돌아왔다는 감사함에 하셨을까요? 아, 그거는 벌써 이제 안 죽은 거는 벌써 알았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 엄마가 네 얼마가 이 엄마가 맛있는 거 이렇게 해줬어요. 아 참.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 그때 너무나 미안하고 고맙고. 네 보통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네. 하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이제 우리 애가 지금 이렇게 말 안 들어요. 굉장히 말 안 들어요 지금 네. 사춘기예요. 부모님 속도 엄청 세기고 있는데 네. 갑자기 막 밤에 차를 끌고 나가서. 차를 왕창 부셔놓고 이러고 네.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머님들은 어떻게 밥을 해주실 수 있으시나요? 네. 밥을 해줄 수 있겠지만 이 밥은 보통 때 먹은 밥이 아니었거든요. 잔치밥으로. 아 진짜 왜냐면은 엄마가 일을 오버타임을 항상 하셨거든요. 네. 오남매를 키우셔야 되니까 아버지도 오버타임, 그러니까 짭을 하나 다 끝내고 저녁에 또 일하시는 거죠. 네. 엄마도 이제 맨날 집에 또 일하시고 집에 그때 당시는 이제 바느질 하셨어요. 호목이라고 호목 집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녁에 또 이제 일하시고 항상 그러셨는데 이제 음식을 아무튼
이게 아들이 방황하는 아들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담아서 음식을 해주시면서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참 그런 에피소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제가 정말 이제 막 막갔거든요. 티네이저 네. 때 아주 막 아주 안 좋게 안 좋게 생활을 했는데 뭐 담배 냄새 항상 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저녁 늦게 밤늦게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내가 침대에 누워서 잠 자는 줄 알고 계셨나 봐 엄마가. 네, 네, 네. 잠 자는 근데 제가 잠이 안 온 상태였거든요. 근데 살짝 문 열고 들어오시더니 내가 이제 깨면 안 될까 봐 조용조용히 내 발 아래 발 밑에 무릎 꿇고 발 이렇게 발 잡고 그냥 우시더라고요. 막 그냥 우시는데 나는 또 이제 아 얼마나 불편한지 왜냐면은 잠자는 척 해야 되니까 또 이제 또 깨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울고 계세요. 예. 아 그런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 저희가 맞이하는 머더스데이가 저 생애 처음으로 어머님 없는 마더스데이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예, 저 엄마의 기도 때문에 제가 사람 됐죠. 그래서 더 이렇게 옆에서 보면 네, 정말 네. 어머님에 대한 그 사랑이 굉장히 각별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매주마다 새벽마다 그 카네이션 또 플라워 이렇게 해서 네. 어머니 품에 꼭 LA까지 가서 어머님께 달아드리고 네. 제일 큰 카네이션 어머님이 기회 입고 네. 가실 때마다 좋아하시고 하셨는데 카네이션 네. 장미꽃 뭐 올킷 뭐 네. 이런 네. 꽃들 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진짜 그렇게 했을 때 아니면 정말 속이 터지고 이럴 때 과연 지금 우리들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화가 나니까 화나는 그 표현을 우리는 정 어떻게 할지 근데 진짜 저의 남편의 그런 고등학교 때 그 모습이 변화될 수 있었던 건 사실 저희 어머님 완전히 100%입니다. 부모님들의 네. 기도셨거든요. 99%도 아니고 네. 100% 저희 40일 금식을 두 번이나 하시면서 기도로. 근데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럼 젠틀 그 저기를 하신 거네요. 예, 예. 저희 아버지는 무서웠어요. 아 밸런스를 맞추셨네요, 어머니하고. 종아리 들어. 네, 마주치슬 하셨네요. 아주 네. 세게. 네, 네, 네. 저희 아버지가 또 이제 그 이북 분이시라. 아, 그렇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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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그 있죠. 이 하면은 그 다음에. 네. 그런 내용들 막 하시면서 너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요. 답답하셨으면 네. 네. 그리고 이제 때리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 회초리를 나한테 줘 가지고 당신 때리래요. 어떻게 때립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으면. 야, 이제 나를 너가 나를 때려야 된다 하면서 나 때리래. 아, 네. 참. 네. 이 세상에는 변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확실합니다. 네. 과연 이 아이들은 이 아이는 이 내 자식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죠. 부모로서 왜냐면 너무나 말을 안 드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변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에는 그 문이 안 열려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문이 열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포기만 안 하면 네. 포기하지만 네.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으면은 어떻게 변하지 않을까 변할 수밖에 없다 제가 생각합니다. 아주 네. 어렸을 때 네. 저희 아빠가 이제 그 교육계에 계셨잖아요. 네네. 근데 밤늦게 제 아빠 손을 잡고 아주 그때 아주 깜깜했어요. 네. 아빠 손을 잡고 가게를 갔는지 밖에 나왔는데 저희 아빠가 갑자기
골목으로 막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 너무 무서워서 좀 아빠를 쫓아갔죠. 따라갔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 그 고등학생 남자아이 둘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링한 거 하고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왕따 시키는 거예요. 왕따가 아니라 그냥 왕따 이상. 아니 때리고 있었다고. 때려. 거기서 때리고 있었다고. 깡패였네요. 깡패들이 네, 깡패 아이들이 네. 한 아이를 지금 때리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마치 그 아이들이 또 저희 아빠가 있는 학교 아이들이었어요. 학생들이었어요. 네. 교장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네. 지금 같은 상상도 못하죠. 근데 네. 그때 뭐 어떻게 하셨냐면 딱 근데 아이들이 그 깡패 아이들이 네. 때리다가 딱 저희 아빠를 보더니 차렷하더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 그 모습을 봤어요? 봤죠. 목격했어요. 그리고서 왜냐면 너무 그때 인상이 너무 깊었다고 그럴까 충격했을까 충격, 그래서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 기억을 하는데 된 이름표를 두 아이의 이름표를 쫙쫙 뜯으시더니 내일 내 사무실로 와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지금의 세대와 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요즘에 이게 통할까? 큰일 나죠. 수당해요. 수가 아니라 수를 왜 당해요?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죠. 도망가겠다. 네. 학생들이 좀 때리고 있어. 도망가야죠. 근데 추억을 해. 그냥 추억을 도망가는 거야. 근데 그때 모습과 네. 지금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우리의 지금 이 모습,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봤을 때 만약에 네. 우리 어른들 아마도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너희들 이놈들 해도 네. 아이 저 하면서 할머니를 밀을 그런 지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까지 미는데 요즘은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위아래가 없어진 이 시대에 네, 맞아요. 그 지하철 타도요. 그 노인들 좌석 이렇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앞에 서 있는데 멀리도 아니야. 바로 자기 앉아 있는 앞에 서 있는데도 자리 익숙해서 안 해요. 제가 아, 한국의 그 정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진짜 저 안 좋아. 오랜만에 나가서 이제 그 지하철에서 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 있는데 고등학생 아이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있고, 제가 또 그 꼴을 못 보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렇죠. 야, 일어나. 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사촌 언니가 야, 그좀 저를 놀라면서 너 지금 죽으려고 지금 저한테 너 지금 죽으려고 왜 이러니 왜 이러니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좀 착한 아이들이었나 봐요. 통해서. 애들이 어이씨 하면서 딱 일어나더니 그냥 할머니 앉으세요 이제 그랬는데 저는 사실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들이 네. 왜냐하면 그렇게 위아래를 모르는 아이들을 키우면 나중에 저희들이 힘이 없어질 때 네. 같은 걸 당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우리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들 잘 키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다 우리를 위한 거지 뭐 남을 위한 겁니까? 아이, 주님을 위해서. 근데 사실 이런 네네. 이 공부를 이제는 뭐 그 윤리나 이런 도덕 네네. 이런 과목들이 이제는 전혀 또 역사까지도 없어졌죠? 없어졌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이제 교과서에 그 커리큘럼에서 역사도 다 없다고 네. 없어졌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리고 역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앞을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들인데 당연하죠. 이것을 이제 학교에서 안 가르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분명히 가르치셔야 될 거고 그래서 사실 이 해피 마더스 데이 때 우리 네. 어머님들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 고마워요. 네. 이건 아직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릴레이션십 네. 그리고 부모님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자리를 딱딱 해놓으셨잖아요. 우리 네. 하나님 네. 그다음에 부모님들 네. 또 우리 주의 종 목사님들 네. 어떤 이런 리스펙트를 네.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가르치지 않으면 네. 나중에 정말 참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해봤어요. 그죠. 이게 다 교육인데 네네. 한 가지 좀 아이디어를 좀 드렸으면 해가지고요. 아, 네네. 네. 아, 이거는 제가 배운 겁니다. 제 아내한테 배운 건데 이제 무슨 아빠 생일이 예를 든다면 아빠 네. 생일이 이렇게 오면은 엄마가 우리 애들한테 딸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요. 야, 아빠 생일인데 이제 오는데 뭐 이제 물론 본인들도 다 생각하고 있겠지만 아주 그 풍부하고 풍성한 그러한 그 생일 잔치가 되게끔 엄마가 이렇게 먼저 다 사전에 역할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야 이거는 엄마 아빠가 조금 이렇게 자녀를 물론 다들 잘하겠지만 네네. 이게 교육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예, 훈련하는 차원에서 미리 힌트도 주고 이렇게 아이디어도 주고 뭐 그렇게까지 못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언제 이런 게 온다. 그러면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제가 좀 그거를 써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이제 딸 셋이 다 시집가가지고 저 아들 셋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사위라고 안 그러고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들 셋이 들어와서 제가 따로 아들 셋과 이제 나와에 있는 방을 만들었어요. 오, 그러셨어요? 몰랐죠? 네. 지금 미리 얘기해줬어요. 좀. 그러네요. 좀 그러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그 남자들 방 해가지고 따로 방을 만들어가지고 자들 잘 들이냐. 자, 마더스데이가 오는데 그날 우리가 그 모임을 좀 너희들이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이제 아버님이 얘기하시니까 오 yes sir 네네네. yes sir 좋네요. 그래가지고 that's very good. 준비를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Mother's Day 준비를 다들 이제 남자 셋이서 준비를 하는데 내가 봐도 너무나 멋있게 준비하고 있어. 그 아우, 음식도 이렇게 다 자기네가 장 보고 다 이제 만들고 치우는 것까지 다 하고 뭐 선물도 뭐 준비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예, 저희 딸들이 또 다 이제 애를 낳다 보니까 처음으로 맞이하는 네 명이 전부 다 마더리 됐어요. 생애 처음으로 네 명이 맞이하는 마더스데이 셀러브레이션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더 뜻깊은 그러한 축제의 모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면서 저희들 또 서로 하고 그다음에 드는 비용은 각자 이렇게 N분의 1로 나누겠대. 아, 셋이서? 네. 네, 좋습니다. 영수증 다 세이브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인포메이션이 네, 네, 그 방에 네. 쭉쭉 다 올라오니까 네, 네, 네. 제가 보고를 앞으로 알 수 있죠. 아,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야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다. 네,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대화 되고. 나누고 그다음에 네. 또 리마인드 해주면은 자기네들도 싫어하는 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힌트도 주고 리마인드도 해주고 아니면 또 함께 하자. 그러면서 같이 파티시피션도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또 준비하는데 또 거기에 또 은혜가 있잖아요. 네. 준비하면서 은혜가 있고 또 이제 함께 모여서 더 큰 은혜가 있을 테고. 이러한 인포메이션은 이렇게 쉐어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보면은 부부가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엄마하고 아빠가 막 싸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빠가 엄마를 무시하든지 또 네. 엄마가 아빠를 무시하게 되면은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이 자녀들도 이 무시 당하는 사람을 뭐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무시하게 된대요. 그리고 왕따를 당하는 왕따를 그 당하는 아이들도 보면은 네. 존귀함을 못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룹 왕따를 당하잖아요. 네. 그 아이들 외톨이가 될 때 보면은 존귀함을 못 받을 때 네. 아이들이 그것이 마음에 동요가 된대요. 네. 그러니까 자꾸 아이들이 싫어하는 아이들은 그냥 같이 이렇게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서로 또 특히나 부모님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자꾸 여기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내 남 그 사위 아이들도 네. 아니면 며느리 아이들도 네, 네, 네. 이렇게 그 부모를 같이 존귀하게 여기고 네. 이게 함께 되는 그런 이 관계가 네.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네. 어쩔 때는 진짜 부부간에 좀 믿더라도 아, 미울 때가 있습니까? 아 없죠, 없죠. 네, 잠시 거짓말은 했습니다. 이렇게 믿다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더라도 네네. 자녀들 앞에서라도 네네. 정말 이렇게 존귀한 또 존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네네. 그리고 아이들이 그때 마음이 굉장히 놓이는 거예요. 네네네. 부모님들이 사이가 좋을 때 네네. 이 아이들도 마음이 굉장히 놓이고 네네. 그 부모님을 더 존경할 수 있고 저렇게 네네. 살고 싶다. 네네. 저런 가족이 되고 싶다. 이런 걸 따르게 되고.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엄마로서 네.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엄마의 그런 이미지로 어떤 엄마의 그 모습으로 내가 저 남을 수 있을까
남았으면 좋겠는데. 남았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아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 최고의 마음. 네.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네, 최고의 마음. 항상 늘 부족한 생각들이 있고 네. 그거는 뭐 모든 우리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모든 그 타이틀을 가진 우리 모두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네. 과연 좋은 엄마가 되고 있을지. 네. 근데 저도 사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You are the best mom 진짜, in the world. 진짜 best mom. 여러분들은 최고의 엄마들이십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저 네. best wife입니다. 네, 아니 오늘도 여기 나오기 전에 보니까 아, 제가 꼬리찜을 제가 좋아해요. 네. 꼬리찜. 아, 꼬리찜 해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 이렇게 사랑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맛있는 음식을 더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꼭 그래, 아닙니다만은. 아, 네. 아, 참. 이렇게 이번 썬데이가 마더스 데이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 마더스 데이만큼 우리가 한번 아, 우리 엄마들이 우리 사랑하는 아내 또 우리 아내는 거의 한 90% 이상이 다 엄마겠죠. 그렇죠? 아직 애 없는 엄마들도 있겠지. 부인들도 있겠지만 거의 다 이제 마더리인데 아니면 우리 어머님. 아무튼 이번 썬데이만큼은 모든 마더들 우리가 알고 있는 엄마 우리 어머니든 아니면 우리 아내든 이 엄마들이 정말 조금 더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랑을 우리가 자녀들로서 아니면 남편으로서 이렇게 좀 전달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좋죠. 하거든요. 네, 여러분 좋습니다. 이번 Mother's Day 한번 우리가 대박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파이팅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입니까? 네. 네. 용돈 조금 더 주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채널로 그 역할을 하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어머님을 정말 그렇게 셀러브레이트 하는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인데 여러분 생애 가장 멋진 Mother's Day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남은 하루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가츠 이미지의 변용진 샌디 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